자, 이제 다음 대진표를 공개합니다. 유하은과 홀리베어입니다. 와, 드디어. 유하은과 머리 아프다. 홀리베어입니다. 머리 아프다. 자, 이번 대진은 강 대 강의 만남입니다. 심사위원의 사랑을 듬뿍 받은 두 팀의 대결이고요. 선곡 맞교환전에서 솔로가 밴드 팀을 대결 상대로 지목한 유일한 조입니다. 이민우 씨 나가세요. 아, 또 이봐요? 첫 번째요? 오이스터스. 야! 고! 조현석. 와! 이문규 씨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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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뭐냐? 여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끝나는 거잖아. 그럼 좀 피하고 싶은 팀도 있을까요? 홀리베어. 홀리베어. 홀리베어? 홀리베어입니다. 홀리베어. 호명도 안 되고 제가 선택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 포함해서 네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은 굉장히 잔잔하고 예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홀리베어 팀은 내는 시너지 자체가 달라버리다 보니까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유한의 선택? 네, 저희예요. 홀리베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홀리베어 팀은 뭔가 저에게 어울리는 곡을 선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곡을 선곡을 했더라고요. 와. 제가 충분히 5인분 이상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밴드에도 굴하지 않는 멋있는 솔로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 조시석을 가로목이 말라 미친 듯이 쏟아진 비로 이 갈증을 다 채워주진 못해 숨이 막힐 때면 모두 던져버리고 날 따라와 나의 손을 잡아 꿈도 꾸지 못해
버릴 거야.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얘 노래 좋다. 곡도 정말 좋고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위협까지는 되지는 않고 약간 이런 애매한 느낌이에요 지금. 자, 홀리베이 올라갑니다. 와, 재밌게 가보자. 오케이. 얘네 때문에 서경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죠. 맞아,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저희만의 색깔로 확실하게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잘했다. 한국 신선했어. 생각했던 많이 나네. 완전 아니에요. 되게 멋있게 잘했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가지고 자꾸 쓱쓱 닦았다.
자, 솔로와 밴드의 대결이었습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 투표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자, 10초 드립니다. 3, 2, 1, 그만. 맞다. 아, 씨. 와, 이거 진짜 49대 51이야. 자, 워낙에 지금 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이 좀 안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무대 영어상박이네요, 진짜. 다 너무 좋았어요. 홀리베어는 역시 앙상블 또 연주 잘하니까 장르의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네요. 그 다음 무대 기대됩니다. 유아은 양 역시 노래 잘하네요. 정말 복주기관차 같습니다. 아, 인트로 스캔 너무 좋았어요. 훌륭한 무대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하은 씨 키를 반 키만 올렸으면 하은 씨의 다이나믹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하은 씨의 에너지가 좀 덜 나온 느낌은 지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카니발의 롤코스터 같은 이런 장르의 곡은 약간은 샵 되는 느낌이 더 듣기 좋을 거예요. 지금 조금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홀리베어 팀은 뮤즈였나봐요. 네, 맞습니다. 베이스도 톤도 그렇고 좋은 섹션에 좋은 연주였어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완전히 그냥 다른 노래, 처음 듣는 것만 같은 그런 노래의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대중분들이 보실 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난 이런 걸 좀 약간 꼬운 거 그게 훨씬 재밌었어.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밴드와 솔로의 대결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솔과 파워보컬의 유하은. 밴드팀과 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으나 각오를 하고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타 독주로 또 한 번 성공적인 무대를 준비한 홀리베어. 당연히 저희는 목표는 우승이고 또 극찬 받고 4라운드에 아주 무리 없이 한번 가도록. 이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두 팀 중에 단 한 팀만이 4라운드에 진출하는데요. 폭주 기관차냐 야생 곰이냐 결과 보여주세요. 아, 예. 아, 예. 7대 0의 홀리베어 완성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유한이 아깝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7대 0이라는 게 사실 참 이게 시각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결과지만 한 명 한 명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51, 49의 차이인 거지. 이렇게 만약에 점수로 풀어가지고 냈으면은 당연히 하은 씨의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를 했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 편곡하면서 좀 어려움의 시간들을 사실 겪었던 것 같아요. 선곡도 좀 어려웠던 편이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친구들이 좀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곡을 끝까지 붙들어서 좋은 편곡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말 네,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앞으로 더 많이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참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은 씨, 데스매치가 아니면 사실은 더 높은 라운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여성 보컬이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아, 진짜 뭐? 아쉬워. 일단은 제가 3라운드까지 올라올 줄도 몰랐고 제가 또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네. 아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했던 고민이 선생님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가수 길로 접어드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전 일단은 노래하렵니다. 자 여러분 가수 유한 씨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홀리베어는 4라운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아 한 라운드 정도 더 갔으면 재밌네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였지만 재밌게 잘했으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뭐야 가면가?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보여.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미안. 잘... 뭐야 아니, 미안한 미안한 마음. 왜요? 광주에서 봐요. 진짜 멋있었어. 다시 또 봐요. 조심히 가요. 다시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아. 안녕. 우와 비도 오네.